단군 조선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기자 조선과 위만 조선은 중국인이 세운 고조선이다. 최근 동북공정으로 대표되는 중국학계의 주장입니다. 사실 우리의 고대사를 좀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이렇게 일갈하고 있지만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중국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길에 인하대 고조선연구소 연구실장이자 인하대 융합고고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창구 개천절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 대변인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일단 우리 오늘이 개천절인데요. 우리 개천절이 유독 다른 국경일들보다 그 의미가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개천절의 의미부터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이창구 선생님. 예. 아시는 것처럼 개천절은 처음으로 나라를 세운 날이죠. 그래서 예. 그 나라는 바로 우리 최초의 국가는 고조선이고 예. 그 고조선이 세운 날을 우리가 이제 문헌에 따라서 10월 3일로 이제 정해서 기념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에게 개천절이 있다는 것은 우리 역사가 유구하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요. 예. 또 앞으로도 우리 역사는 영속적으로 지속된다는 그런 믿음을 개천절이 갖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 개천절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임으로 정한 거 아니냐. 그리고 또 구한 말에 뭐 민족 어떤 의식을 이렇게 좀 이렇게 고취하기 위해서 좀 만들어진 역사가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일부 역사학계 그런 주장들, 특히 뉴라이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런 주장들을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동의는 할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왜 10월 3일로 하필이면 찍었느냐 예, 예, 예. 그 얘기는 이제 충분히 될 수가 있는데 예. 개천절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것은 1909년에 예. 그때 이제 우리나라 국권을 거의 1년 상황까지 오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우리 드라마에서도 봤는데 예. 바로 그 시기를 예. 다뤄주고 있잖아요. 신미양이어서부터 1919년 사이를 다루는데 그렇죠. 거의 보니까 1907년, 9년 이때 얘기가 나오는데 너무 예.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년, 8년 그 일을 겪어가면서 9년에 예. 예. 이제 홍암 나철 선생을 중심으로 이제 대종교라는 게 만들어지거든요. 예. 예. 대종교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때 대종교의 중심 인물이 단군입니다. 예. 그래서 단군이었는데 단군이 이 나라를 그 건국하였다, 개국하였다 예.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 그 일본과 이제 항쟁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 항쟁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그러면 단군이 언제 나라를 열었겠는가 예. 하는 그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를 했겠죠. 예. 그래서 연구를 하신 거죠. 네, 연구를 예. 하셔가지고 나름 야, 아마 요 날짜가 되지 않겠느냐 예. 하는 날짜로 10월 3일을 잡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 10월 3일이 아예 근거가 없는 뭐 생뚱맞게 만들어낸 그런 날은 아니죠. 뭐 여러 가지 근거를 잡아가지고 상달 상월 상일로 해가지고 잡았다고 그래요. 예, 예,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제가 그 천문 관련은 잘 몰라서 예, 예. 모르나 하여튼 기록에는 예. 상달 좋은 날로 잡아서 예. 그 날짜를 정했다고 그러니까 예, 예. 그분들이 충분한 연구를 진행을 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개천절이 또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면 남북 통일의 시대 예. 우리가 함께 그런 기념할 만한 날은 어딘가 예.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날이 개천절 아니겠어요? 아, 그래서 2002년에 처음으로 개천절 행사를 평양에서 지냈을 때 굉장히 참 예. 많은 사람들이 예. 의미 있게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올해 사실은 그 공동행사를 할 수도 있을 것처럼 얘기가 됐는데 왜 미뤄졌죠? 아, 갑자기 이제 미뤄졌는데요. 그 이전까지 지금 우리가 다 준비를 했다가 이제 못 예. 가게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못 가게 됐고 예. 공식적인 입장은 연기로 좀 결정이 됐습니다. 연기.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은 10월 3일 개천을 오늘 하고 예. 내일 14선언이 내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두 행사를 같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 14선언 내일을 먼저 하기로 하고 예예. 개천절은 10월 중순 이후에 진행하기로 일단 연기된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럼 개천절이 아닌 날에 개천절 행사를 해야 되잖아요. 아, 그래서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예. 같은 의미로 이제 방북을 하게 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평양에 있는 단군농에서 하게 되나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사실 북한은 단군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주체적이고 특별한 그런 인식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 단군능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1993년이었죠. 그렇죠. 평양에서 단군능이 발견됐다 그럴 때 그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뜨거운 또 논박들이 있었는데 예. 어떻게 그 북한의 단군능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저는 오늘 학술적인 문제는 우리 복귀대 교수님 말씀해 주실 거고요. 예.
제 입장에서는 우리 개천절을 하는 입장에서는 북쪽에서 우리 조상 숭배의 차원에서 단군릉과 그것을 개건해서 다시 모셨다는 데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러한 모셨을 뿐만 아니라 그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70여 년 동안 네. 남북이 이질화되어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이 공통성을 가지고 어떤 정책성을 통해서 그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개천절이 아니겠느냐 네. 이런 데 이제 우리가 의미를 두고 있는 거죠. 예, 네. 그래서 북한에서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인식들은 네. 어떻게 보면은 학계나 이런 쪽에서 연구들을 따라야 되겠지만 그렇죠.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신다 이런 그렇죠. 얘기시죠. 네. 예. 자 그러면 일단 남측학계를 대표하셔서 지금 93년에 평양에 단군릉 발굴했을 때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일부 그 학계와 언론에서는 거의 날조처럼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남측학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날조라고 한 건 아니고 예. 그때 당시 많은 의구심을 제기했었죠. 예. 많은 의구심을 제기했었는데. 실제 제가 고고학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예. 저도 의구심이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고고학의 프로세스에 맞지 않는 발굴 자료였거든요. 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고학이라는 거는 절대적인 분석과 상대적인 분석이 같이 따라와야 되고 그렇죠. 전체적인 발굴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공개가 돼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일방적으로 뭐 북한에서 어떻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착오가 없다. 예. 그러니까 믿어야 된다. 예.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북한 학계가 전체적인 그 발굴 그 과정과 그 나온 유물 등등 모든 것을 공개를 해가지고 예. 검증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검증이라기보다 공동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이 단군릉 발굴은 북한과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 전체 동아시아에서의 역사에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는 그 사람들이 의구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 북한에서 모든 과정을 공개를 해주면은 예. 거기에서 공동 연구를 해가지고 결과를 내면은 그 뭐 날조다 뭐 그런 의구심 그런 표현도 없을 거고 예. 의구심도 없어지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단군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의 시조로서의 단군이라고 하는 한 개인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단군이라고 하는 한 직책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그런 학설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북계에서 말하는 단군릉이라고 하면 그 직책 중에 한 분이었던 릉을 가리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시조별을 가리키는 시조를 거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시조가 4,350년 전에 그분을 말씀하실 텐데 예.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유적들이 사실상 그 정도의 연대를 인정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충분히 그 인정을 받고 예. 그 방증 자료가 따라와야만 그러니까요. 그것이 인정이 되는 거죠.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게 그게 안 되니까 예.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의구심이 일어나는 거고 특히 중국 학계에서는 굉장히 그 비판적인 예. 그 평가를 내리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처럼 단군은 우리 민족이 세운 첫 국가 고조선의 수장이자 또 남북한에서 모두 민족의 시조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최근 동북공정으로 대표되는 중국학계에서는 고구려사를 아예 중국사로 편입시키는 단계를 넘어서 우리 민족의 뿌리인 고조선조차도 중국사로 보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선 중국학계의 주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그래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단군조선 존재하지 않았고 기자조선과 위만조선이 중국이 세운 고조선이다. 조금 더 자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교수님, 어떤 주장인가요? 요약을 좀 해주시죠. 중국 역사책에는 예. 단군조선은 기록이 돼 있지 않고 그렇죠. 기자조선과 위만조선이 기록돼 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 학자들은 한국 역사서를 보지 않고 예. 중국 그 책을 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예. 기본적으로 중국 학자들은 한국사를 모릅니다. 예. 모르고 또 모를 뿐만 아니라 그 연구를 하려고 그런 생각들이 별로 없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고조선은 곧 기자조선이고 예. 위만조선이다. 이렇게 예. 평가를 하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죠. 예. 그런데 사실 지금 일단 기자조선, 위만조선 이쪽에 그 기록들을 보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미 있고 예. 그리고 기자라는 사람도 또 위만이라는 사람도 글로 가서 산 것처럼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왜 조선을 기자조선과 위만조선만 인정을 하는 걸까요? 바로 거기에서 예. 중국 역사책에는 기자조선 이전의 조선은 기록이 돼 있지 않는 거죠. 아, 그래요? 예.
지금 우리, 예, 우리나라 예. 역사책에는 단군조선 다음에 기자조선, 위만조선이라는 기록이 돼 있는데 예. 중국 역사책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국 학자들이 그 한국사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이제 계속 하는 거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그 중국 학자들한테 한국 사료를 예.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그러면 기자라고 하는 사람부터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기자란 어떤 사람이죠? 기자라는 사람은 상나라 마지막 왕의 예. 그 숙부라고 그래요. 작은 아버지, 예. 작은 아버지였는데 상나라가 이제 망하면서. 예. 그 마지막 왕이 이제 그 포악무도 하니까 예. 그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간했는데 예. 결국 그 말을 듣지 않아서 상나라가 망했어요. 그렇죠. 망했을 때 그 사람이 이제 그 미친 척하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조선으로 그 도망을 간 거예요. 망명을 한 거죠. 망명이라고 하면 도망갔겠죠. 도망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릴 게 있는데 우리 시청자들이 좀 헷갈려 하실까봐 이제 말씀하시는 상나라는 이전에는 은나라라고 알려져 있는 나라. 예, 예. 그리고 그 미쳤다는 그 왕은 주왕이죠. 그렇죠. 걸주라고 해서 중국 역사에서 포악한 임금으로 이제 양두마차? 쌍두마차를 이루는 네. 걸왕과 주왕이 있는데 그 중에 주왕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 주왕의 숙부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주왕의 숙부가 아주 나쁜 짓을 하니까 이 기자라고 하는 사람이 간언을 하는데 말을 안 듣고 심맛대로 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이 은나라, 지금은 상나라라고 이제 인정이 된 그 나라가 망했고 그리고 주나라가 들어서고 그렇게 됐을 때 조선으로 도망을 온 그런 인물이 기자다. 근데 기자가 어떻게 나라를 세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기자가 나중에 예. 아마 도망을 갈 때 혼자 도망가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겠죠. 같은 종족들을 이제 데리고 이제 도망을 갔는데 예. 아마 그것이 그 일파 중에서 몇 사람들이 단군조선이 세웠던 그 땅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 땅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단군조선이 약해지고 그러니까 예. 이제 그 기자의 후예들이 거기서 이제 그 어떤 정권도 수립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그래서 단군조선을 무너뜨린 게 아니고 일부를 먹거나 일부를, 해가지고 예, 예. 일부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세력화가 되니까 예. 이제 그것이 우리 그 단군조선이 세력이 약해지고 예. 그들의 세력이 강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본토랑 거래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기록이 남는 거죠. 아. 그렇게 되면서 이제 기자에 대한 얘기가 중국에서 전승이 내려온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더라고요. 일부에서는 또 기자가 완전히 그 고조선을 지배했다. 완전히 그러니까 정권 자체를 다 먹었다. 뭐 위만도 그랬다. 뭐 이런 주장들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그 조선의 일부를 취하고 자신들이 이렇게 거래를 할 때 조선이란 국호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기자의 조선이라고 분리해서 그렇지. 그렇게 말하는 그런 주장들도 있는데 자, 그러면 중국 학자들이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일부만 이렇게 가져간 기자가 세운 조선인지 아니면 그전서부터 조선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은 얘기를 해서 기자가 이렇게 일부를 가져간 나라라면 중국사의 일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조선은 중국사의 일부라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절대로 하면 안 되죠. 예. 절대로 하면 안 되는데 그들은 한국사의 기본 지식이 없었고 예. 또 한국 문헌 기록에 대한 것을 설사 안다 그러더라도 불신을 했죠. 그렇다고 중국 학자들이 고조선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에요. 예. 어떤 학자들은 고조선, 특히 지금 중국 요서 지역 이쪽 지역에 예. BC 10세기 그때는 분명히 고조선 세력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요? 맞는 건 아니에요. 예. 그건 1980년도에 이미 논문도 발표됐고 예. 적지 않은 학자들이 그런 그 학설에 예. 또 동의를 표하는 분들도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측에서는 이제 그런 그 견해를 인정하지 않고 예. 기자조선이라는 걸 강조해서 예. 고조선은 곧 기자조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부분을 근데 좀 확인하고 싶은데 중국이란 나라는 사실은 자기들은 이제 한족이지만 중국의 역사는 그 중원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민족들은 다 바뀌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다른 민족들이 와서 중원을 정벌하더라도 이건 중국의 역사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진 않아요. 아, 그래요? 예. 예를 들어가지고, 예. 한국의 중심 세력을 그럼 지방으로 따지면 어느 세력이 중심 세력이라고 그러겠어요. 아. 중국이라는 큰 땅덩어리 안에 굉장히 많은 예. 그 종교와 언어가 다른 그런 사람들이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나
그 조세권을 조세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지느냐에 따라서 조세권을 누가 그렇죠. 지냐? 예. 그거에 따라서 이제 왕조는 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예. 한족이란 말은 그 한고조 유방 있죠. 예. 유방이 원래는 지금 강소성 사람이잖아요. 예, 예, 예. 강소성 사람들이 거기 가서 집권을 하면서 한족이라는 말이 생긴 거고 예. 그 전에는 진나라였기 때문에 진나라는 지금 섬서성 사람들입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누가 거기 가서 집권을 하느냐 예.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전 시대에 지배를 받던 사람이 예. 그 맹자의 역성혁명론에 의해서 예. 가서 니네들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오늘부터 가서 왕을 한다. 예. 이 논리를 가지고 가서 지배를 다시 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족이 중국의 어떤 그 중심 왕조다. 그런 말은 그 좀 어폐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은 중국이 명백하게 우리 민족이 세운 나라나 그 혹은 그 영역 이런 부분을 축소하려고 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네요. 뭐 그런 건 충분히 가능하죠. 예. 그렇게 하는 것을 갖다 지금 우리가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거 그 지칭하는 건데 예. 이 동북공정을 갖고 나온 속내를 좀 더 알고 싶은데요. 동북공정 속내는 결국은 중국을 지키기 위한 그 프로젝트거든요. 예, 예. 그런데 우리가 그냥 동북공정이라는 얘기를 막연하게 하기보다는 예. 한 가지 배경 지식을 하나 봐야 되는데요. 예. 1990년대부터 2010년도 그 언저리까지 한 20년 동안 예. 중국이 전체의 중국 역사를 다시 다듬고 그리고 세우는 그런 그 작업들을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그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를 하냐면은 국경사부터 해요. 예. 동쪽, 서쪽, 북쪽, 남쪽 모든 아. 국경사를 다 정리를 해요. 예. 그 다음에 그 국경 바운다리가 정해지고 나서 거기에서 하상주 담대공정, 예.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의 그 각 시대별 예. 그 연대를 그 분류하고 예. 그 다음에 하나라 이전에 그 소위 말한 중국 문화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예. 삼왕오제 시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연구를 또 진행을 합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제일 먼저 진행했던 변그 국경사 있잖아요. 예. 국경사에 그 동북공정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동북공정을 하는 거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겠네요. 그건 국경사 연구를 하는 거니까. 예.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프로토콜은 맞았는데 예. 그 프로세스에서의 그 내용, 예. 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자기들 역사책에 나와 있는 예. 그것만 하면 되는 건데 갑작스레 고구려사를 갖다가 야 우리 역사다고 거기다 지방, 편입을 시켜버린 거잖아요. 지방정권이라고. 예. 예.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게. 그러니까 그 개념만큼은 동북공정을 하는 개념만큼은 우리가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아 그건 중국이 하는 일인 거죠. 예. 그런데 그거로는 과정에도 갑작스레 우리 역사를 갖다가 우리 중국 역사라고 넣는 게 그건 잘못된 거죠. 예, 거기다가 지금 고조선까지 집어넣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동북공정이라고 하면 실제로 그럼 프로젝트가 끝났어야 되는데 지금도 계속 그런 연구 논문을 내세우면서 슬금슬금 더 강역을 넓히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뭐 고조선뿐만 아니라 고조선 이전까지도 지금 예. 예, 지금 중국에서는 건들려고 하고 있고요. 예. 지금 최근에 이제 전하는 말로는 심지어 우리 단군을 중국 황제의 후손이다까지 예. 하려고 하는 그런 지금 예. 그런 계획도 뭐 진행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게 된다면 정말 우리는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태가 이제 벌어지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 왜 우리나라의 일부 학자들 또 일본의 학자들까지 다 이런 단군조선의 역사를 폄하하고 왜곡하려고 하는 그런 조작된 역사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걸까요? 원래는 우리나라가 192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예. 단군의 역사는 누구도 거의 부정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요. 부정하지 않았었는데 심지어 일본 학자들도 부정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예, 부정하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1920년대 이후에 예. 그 조선총독부에서 한번 조선사라는 예. 그 책이 나오거든요. 거기서부터 부정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부정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부정이 될 때 이제 신화적인 내용이다 등등 그 상고할 수 없다, 증명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부정을 했거든요. 특히 뭐 몽골이 침략할 때부터 우리나라가 일부러 그런 하죠. 역사를 만들었다 뭐 이런 것까지. 네, 그런 얘기도 하죠. 예. 그러는데 문제는 일본이 패전을 하고 그 물러나고 나서 1945년 이후에 우리 역사를 다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정치적인 분위기는 형성이 됐었죠. 예. 그런데 남북 분단이 됐고 그리고 또 압록강 이북에 또 중국 세력들이 들어와 있었고 맞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38선 2부 그리고 압록강 서쪽의 역사를 연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아, 더더군다나 예. 45년 이후에 굉장히 어려운 정치적 현실 때문에 우리가 예. 역사 연구를 할 수 있는 역사 연구 인력들이 없었던 거죠.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그래서 예. 그 인력들이 없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사관들이 예. 그 사관들이 1980년대까지 이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네요. 그런데 그 45년 이후에 그 80년대까지 이미 모든 국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고착이 돼버렸고 그때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연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이 만드는 사료를 주로 보다 보니까 예. 그 이제 그런 주장들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 보자고요. 뭐 그런 일본의 학자들이라든가 또 중국의 학자들이 너희들 자료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료들을 갖다 낼 수 있습니까? 그 자료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 우리나라 제가 그 저는 전공이 이제 고조선을 했고 예. 고고학적으로 상징의 시대인 고고학적으로 고조선을 했는데 예. 문헌 자료를 찾아봤더니요 굉장히 많아요. 자, 하나씩 좀 자, 우리가 우리는 볼까요? 그냥 지금 고조선을 연구할 를때 예. 가장 많이 쓰는 자료가 이제 삼국사기하고 예. 이제 삼국유사거든요. 예. 그런데 그거 두 개만 가지고 오면은 그 사료가 후략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실질로 찾아봤더니 동국통감, 권근의 응제시 뭐 등등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예, 예. 더군다나 조선왕조 실록에는 태조 때부터 시작해서 순종 황제까지 다 나와요. 단군에 대한 기록이. 예, 예. 제가 찾아보니까 한 120회 이상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그래픽을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지금 승정원 일기에 있는 네, 승정원 예. 일기는 제가 이제 최근에 예. 한 5년 전에 이걸 한번 쭉 찾아본 건데요. 예. 승정원 일기를 찾아봤더니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이 나왔어요. 예. 그 단군사를 부정하는 쪽에서 가장 많은 근거를 들이대는 게 신라 백제 고려에는 단군에 관한 기록이 없다라는 거였어요. 예, 예. 그런데 조선 영조 때 승정원 일기 기록을 찾아보니까요. 예. 전 놀라웠는데 그 신라하고 백제는 1년에 두 번씩 단군에 대한 제사 지낸다는 기록이 나왔어요. 아, 승정원 일기에? 예, 승정원 일기에 이제 예. 나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저 놀라웠던 거는 예. 그것도 똑같은 승정원 일기인데요. 영조가 예. 고려사를 공부를 하는데 예. 고려사에 오전에는 예를 들어 오전에는 제왕편을 공부하고 예. 오후에는 단군편을 공부하자 이런 기록이 나오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현재 우리 고려사에는 그 기록이 없어요. 예. 그러면 영조 때 쓰던 고려사에는 제왕편과 단군편이 들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네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조선시대 때 영조 때까지의 그 기록을 보면은 그때까지도 조선시대의 어떤 그 문서에는 예. 신라, 백제, 고구려, 고려가 단군을 어떻게 대우하고 예. 단군을 어떤 그 관념으로 대했는지 그걸 가지고 있었다는 기록으로 남아 있었다는 거죠. 예. 그건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죠. 그리고 또 영조가 직접 단군을 동방의 천왕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기록도 승정원 일기에 있네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도 한번 보시면서 얘기해 주시죠. 영조 8년에 이제 예. 그 얘기를 하죠. 그러면 야, 그 단군은 진정한 동방의 천왕이 아니냐 예.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헌종도 예. 단군이 하늘에서 내려왔고 또 천자에게서 봉해진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천명을 받았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네.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예. 그래서 변예량이 환구단에 제사 지내는 얘기가 예. 왜 제사 지냐 물어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예. 그 중국의 천자랑은 다르다. 아하. 거기는 하늘에서 임명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하늘에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직접 소통을 한다. 예. 그런 얘기들인데 요 얘기는 묘하게도 조선왕조실록에는 안 나오는데 예. 승정원 일기에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예. 지금 조선왕조실록 고종편에 나와있는 기록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는데 예. 단군과 기자 이후로 강토가 분리되어 있다가 예. 그래서 그게 사만이 되어 있었는데 그 고려 때 이르러서 그 사만이 다 통합이 됐다. 뭐 이런 식의 기록이 저기 나와 있네요. 그게 어떤 기록이냐면 1897년 예. 조선 왕조를 끝내고 예. 대한제국을 선포를 할 때 그 예, 예. 정통성, 역사적 정통성을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예. 먼저 단군을 갖다 딱 끌어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대한제국의 정통성은 단군에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 무호독립선언서에 있는 기록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무호독립선언서는 1919년 2월 1일에 발표된 거죠. 네. 그래서 우리의 기미독립선언서에 앞서서 나온 그렇죠. 선언서인데 거기에 우리 단군 대왕제께서 상제에 좌우하셔 우리 기운을 명하셨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나라의 국책기관들, 왜 동북공정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한 겁니까?
좀 답답하죠. 예. 답답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 복귀대 교수님이 예. 학술적으로 학문적인 내용으로 잘 입증을 해주셨고요. 혹시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릴 것이 아까 이제 복귀대 교수님께서 북쪽 단군능 그 학술적인 그 고고학적인 조사 과정에서 의구심이 있다 하셨는데 예. 그 의구심이라는 말로 혹시 단군을 부정하는 말로 이렇게 오해하시는 시청자가 없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솔직히 우리 학자들 가운데는 독도 얘기하면은 독도가 한국 땅이냐 물으면 대답을 하는 교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왜? 그 우리나라 교수들 맞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조국이 다른 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일본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예. 또 나아가서 또 중국의 눈치 보는 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이 뭐 중국의 일부 역사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나와서도 우리 역사학자들이 거기에 대해 강하게 항변을 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뉴스가 나와도 그런 거 보면은 일부 우리 역사학자들은 또 역시 중국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냐 예. 이런 것이 정말 왜 이렇게 생긴 것이냐 정말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해야 되겠는데요. 예. 예를 들면 저는 우리 교육부의 그 우리 국사 교육에 대한 지침 이런 예. 것들이 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 또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근데 좀... 국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예. 실제로 이 교수님들은 좀 더 많은 연구를 할 수 있게끔 예. 예. 뭔가 동력들이 부여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책기관에서 너무들 이 돈도 아끼고 뭐 이런 건 아닌가요? 사실은? 아니, 돈은 지금 연구 자금 기금은 예. 많이 나가고 있고 돈이 없어서 연구하는 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들의 근본적으로 예. 우리 역사를 대하는 태도, 사관 이런 것들에 예.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아까 복귀대 교수님 말씀처럼 예. 해방 이후에 우리 역사가 복원이 됐어야 되는데 예. 복원될 시간 여유를 갖지 못한 채로 80년대, 90년대에 넘어왔잖아요. 예. 예, 그것이 이제 가장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예.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예. 지금에 와서라도 우리가 다시 그걸 복원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 복원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과거의 것에 물려준 것에 일제 식민지가 물려준 것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교수님 좀 어떤 입장이신지. 아니 학 지원금은 많이 주신다는데 왜 교수님들이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료도 막 찾아가지고 갖다 대고 그러면서 일종의 학술적인 싸움들을 좀 해야지 서로가 연구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학계에서 예. 고조선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여러 가지 역사 문제에서 예. 얘기들을 많이 나와요. 예.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역사 연구 결과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부서가 교육부입니다. 예.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거를 선택을 하고 이걸 선택하지 않으면은 선택 당한 쪽 있죠. 예. 선택 당한 쪽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는 것이고 예. 선택 당하지 못한 그 견해들은 그냥 사장이 돼버립니다. 예. 그래서 교육부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부에서 이거를 그 같이 공동으로 연구를 해보고 또 검토를 분석을 해봐야 되는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좀 안 되는 것이 미진한 그 좀 아쉬운 거죠. 예. 교육부에는 아마 이거 담당하는 연구사, 연구관, 장학관들이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께서 직접적으로 그 새롭게 제시되는 사료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그 검증을 해보고 그런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 좀 전에 말씀한 이찬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분명한 거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 우리 역사를 바로 잡고 바로 연구하기 위한 그 프로토콜은 분명하게 잘 정해져 있습니다. 예. 역시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적인 부분에서 이제 그 변동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지. 예. 그런 그 내용적인 부분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이것이 예. 새롭게 그 정확한 그 사료에 의해서 검증되는 부분들은 빨리빨리 그 예.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갖춰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사실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서 그 만월 때 그 공동 발굴하자 이러면서 그 상황들이 재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단군능에 대한 학술적 연구도 좀 같이 좀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닐까요? 북한과 뭐 그런 얘기들 진전되는 거 있습니까 혹시? 뭐 우리 이제 운동 단체에서 직접적인 얘기는 뭐 없었고요. 예. 다만 초기에 할 때는 우리 이제 개천적 공동위원회하고 같이 예. 단군학회와 같이 북쪽과 학술 세미나도 갖고 그랬었습니다. 예. 지금은 우리가 그 공동 행사에 집중하다 보니까 예. 학술적인 연구 분야까지 아직은 못 하고 있거든요. 예. 앞으로 기회가 주어지리라고 생각하고요. 예. 다만 복귀대 교수님 얘기했던 그런 북쪽에서 미진했던 부분들은 공동 연구를 통해서 보완이 되면 우리 역사가 많이 좀 아까 본 복원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그냥 훌렁덩 지나가 버렸어요. 사실 이 얘기가 한 시간 이상 해도 더 뭐 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자, 주변 국가들이 역사적인 일종의 침탈들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침탈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민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이런 걸 짧게 좀 정리해 주신다면. 그 역사적 침탈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싸워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그쪽에서 순수하게 어떤 제도 단련 그런 것도 아니고. 예. 그럼 싸워야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과연 싸울 준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것부터 봐야겠죠. 예. 중국에서 역사 연구는, 중국의 역사 연구는 먼저 국가 안보부터 생각을 합니다. 예. 국가 안보부터 생각을 하고 또 동북아시아 역사 질서는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근거에서 우리가 근거를 빼앗기면은 역시 현대사도 똑같이 그렇죠. 이어지는 그런 그렇네요. 그 예.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연구를 지원하는 기관이나 또 연구자들이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서 예. 또 연구를 지원을 하고 예. 또 연구를 하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그렇게 안 되는 부분들이 못 되는 부분들이죠. 예.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최근에 그 200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가 그 중국 동북공정이라든지 또 그 이전에 일본의 한국사 조작 왜곡 예. 이거를 갖다가 바로잡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예. 그 결과 또 새로운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새로운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자료를 계속해서 연구할 수 있는 예. 그런 그 기반과 예. 그런 그 지원이 예. 좀 계속 됐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역사 연구는 분명히 특히 국경사인 그런 국가 안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창호 박사님. 예. 지금 이제 현재의 동북아 정세를 이제 우리 역사적 입장에서 보면 역사 전쟁이다라는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사실은 역사 전쟁이 상황에서는 학자의 연구도 역할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시민의 입장에서는 역사적인 그 진실에 대해서 뭐 이거 시비를 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것이 옳은가, 어느 것이 옳은 것을 생각하고 있는가는 시민들은 느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이제 우리 바른 역사를 찾는데 깨어있는 의식으로 앞장서 수십년은 예.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은 뭐 들으면서 우리가 좀 소름이 돋았던 그런 내용들은 이 역사를 철저하게 연구하는 것이 곧 안보다라고 하는 그 생각.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참 오늘 새롭게 깨달은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의 역사를 네. 알고 또 왜곡된 것을 바로 잡아야 우리의 또 국경, 우리의 또 그 자주적인 어떤 그런 선택들이 보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을 그렇습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복기대 인하대 고조선연구소 연구실장 또 이창구 개천절 민족공동행사준비위원회 대변인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